안녕하세요. 포시오디오 V3 모노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V3 스테레오 한 덩어리짜리 모델의 리뷰를 했었는데, 역시 좋게 사용했었는데, 모노모노 제품이 와서 저에게 제품을 지원해주고 하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어, 한개 기준 18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두 개면 36만 원인데, 뭐 프로모션 제공해서 뭐10몇 퍼센트 뭐 할인하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니까 제품 정보란 아래쪽 링크나 뭐 이렇게 옆에 뜰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 비교는 어, 별도의 영상이 항상 첨부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 후반부 클립에 어, 링크로 제공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V3 모노 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좋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추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요약으로는 완성도까지 높여 낸 높은 가성비의 중국산 소연 파워 앰프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징은 낮은 가격 작은 크기 고출력 저전력 자동 시도 감지 같은 기능, 기대 이상의 음질과 만듦새까지 두루두루 전 부분에서 고르게 좋은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수준의 해상력과 모노 모노로 채워진 구동력과 파워를 증가시켰고 아답터를 사용하는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 클래스 앰프 특유의 차감이나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따뜻한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중립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가까운 그런 세팅이라고 여. 여겨지기 때문에 젊은 사용자층에게 또 전문 사용자층에게도 높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는 소형 앰프로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대역의 충실감이라든가 정숙함. 뒷벽 뒷벽이 아주 그냥 적막해지는 같은 것 같은 고급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 약점이 없는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낮은 가격에 좋은 음질의 신품 신형 파워앰프를 찾으신다면 또 작은 앰프를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좋은, 좋은 해상력과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성향의 음성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책상 파이나 TV 다이 선반 라이프 등 세팅에서 이런 세팅이라면 저는 오히려 V3를 좀더 추천. 추천을 드리는 피커가 구동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볼륨을 조금 더 확보하는 뭐 AV 리시버에 추가 파워 앰으로 넣는다든가 이럴 때에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사양 설명을 보면서 그쪽에 있는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4음에 240W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파럼에서는 120W입니다. 그래서 아댑터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여자 손이라고 보이는데 한 손에 들어갑니다. 작은 손으로 오버한 스티컷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물론 아댑터가 본체 막난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풀사이즈 제품에 올려놨을 때도 상당히 굉장히 작아지고요. 어, 이렇게 소박한 어, 시스템을 꾸릴 때 굉장히 미니멀리지만 예쁜 어, 설정이 가능하고요, XLR이랑 TRS 그리고 RCA까지 입력 선택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두 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프리앰프의 어나 DAC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넓고요. 자동 신호 감지 기능이 10분 동안 신호가 감지되지만은 꺼지는데 이게 잘동작할 때가 있고 또안 꺼질 때도 있어가지고 좀 의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이 좀 많은 기종입니다. 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A 클래스 앰프만큼 뜨거운 건 아닌데, 일반적인 AP 클래스 중에서, m 어, 앰프들 중에서는 뜨거운 F 쪽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이 되게 낮은 고무발이 정도가 달려있으니까 높은 발 정도로 해주고, 측면을 좀 다른 것들로 막지 않는 게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도의 생각이고요. 어, 내부, 내부, 사진 한번 보시겠고요. 어, TI사의 TPA325 칩셋을 통해서 어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앰프이고요. OP 앰프를 교체할 수 있는 어, 기종이기 때문에 OP 앰프를 어, 고성능으로 바꾸면 좀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외에 일본의 니치콘 콘덴서, 어, 위마 독일 콘덴서 어, 일본의 스미다 인덕터, 엘라 컨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좀 물량 투입까지 어느 정도는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상에서 이제 V3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어, 모노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니터 스탠드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뭐 70cm 정도 되는 거 아래에 어, 총 4개의 제품이 쏙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고요. NHT 1.5로 어, 녹음을 V3 스테레오 버전과 비교한 영상이 어, 추가로 제공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책상 파이 세팅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책상 파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인데 핵심적으로는 어 포지션으로는 V3나 ZT3하고도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V3 모노 모노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 본격적인 하이파이 세팅에서 시작하기에 딱 좋은 앰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넣기에도 상당히 좋았고요 구동이 쉬운 JBL XP160 같은 스피커에서 매칭 정말 좋았고, 어, 셀레스젠 SL6 같은 구동이 다소 어려운 이런 제품에서는 약간 평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가격 생각하면 상당히 좋았고요 뭐, 골드문트 590, 넥스트젠 590, 젠2, 뭐, 서병이 진공한 엠프, 요런 엠, 볼더, 뭐, 이런 파워 앰프 들과 나란히 비교했을 때는 살짝 밀리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아이 정도면 정말 약점 찾기 되게 힘들다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점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점 좋은 가성비가 가장 강점인데요. 두 덩어리의 모노 모노가 되면서 V3 스테레오 대비 가격이 한두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핵심인데 가성비가 약간 낮아졌다. 뭐 그리고 볼륨이제거된 순수 파워 앰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 또는 프리 기능이 포함된 DAC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입문 사용자들에게서는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DAC를 갖고 있다면 볼륨 달린 제품보다 이런 제품을 더 추천드립니다. 책상 파형 제품을 넘어서 본격 하이파이 제품에 가까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 점이에서는 더 유명하고 더 멋있고 더 좋은 음질을 가진 제품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이게 참신픈 입문에서만 좀 국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 빠진 기능 같은 경우는 어, 잘 동작될 때가 있었고 아닐 때가 있어서 참이 부분은 저도 좀 애매하다 생각들고요. 디클래스 앰프라든가 적자, 저가 제품에 대한 약점은 딱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V3 모노만의 매력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매칭과 세팅에서는 현대적 성향으로 해상력이나 에너지 감이 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풍요나거나 부드러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어저 여기 풍성한 구형 스피커들과의 매칭이 상당히 좋은 쪽이라고 저는 좀 생각됩니다. 현대적 모니터기적인 성향과의 제품과의 매칭도 나쁘지 않았어요. 책상이라면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본격적인 스탠드 세팅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 여기 좀 풍성한 제품들과 구동이 너무 어렵지는 않은 쪽으로 한번 매칭하시면 좋을 것 같다. 책상파이라고 하면은 다른 제품들보다 구동력이 확실히 한 차원 모노 모노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그 그 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수 파워로 프리디에셔와의 매칭에 따라 그게 위에서 약점이라고 말씀. 드 는데요 이렇게 장점으로 동작합니다. 모든 장점은 약점이고 약점은 단점이 됩니다. 자, 순수 파워로 프리나 DC의 매칭에 따라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자이 얘기는 잘못된 매칭했을 때 상당히 별로겠지만 좋은 매칭됐을 때 상당히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 이번에 스피커가 약간 너무 나댄다 했을 때좀 잠잠해질 수 있는 프리앰프를 넣음으로써 전체적인 성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높은 자유도의 매칭 대응력이 있다는 게 어, 이런 분리형 시스템의 큰 장점입니다. 자 비추. 드리는 분들, 분들은 진공원 앰프만큼의 부드러움이나 편안함을 원하신다거나 A클래스 앰프만큼의 질감이나 찐득한 매력, 매력.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추 드려요. 큰 크기의 멋진 디자인의 프렌드 파워 원하시는 분들에도 저는 비추를 드리고요. 확실한 매력을 가진 본격 앰프만큼의 고성능 앰프만의 성능까지를 기대한다라고 국에 비추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 상당히 가성비로는 탁월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이 이제 결국에는 책상파이에서 추천될 수 있는데, 아, 가격 생각하면 책상파이에서는 그냥 V3나 z t 3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상에서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 컬을 쓰고 있다. V3 리 모노모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북셀프 스탠드 놓고 쓰는 부분에서 신품 위주로 저렴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반이나 이런 데도 놓고 쓰는 데에는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추인데 이 곳에서도 구동력이 어려운 제품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파워앰프 블루에서 저는 디자인과 만듦새 A, 가격 대비 성능비 A, 싸 수준과 만족도는 비에서 A를 왔다갔다 그릴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마디로 A라는 판단입니다. 후반부의 어 녹음 영상 책상에서만 비교를 했어요. 하이파이 앰프 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절대 안 밀리는 좋은 음질로 녹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상의 한쪽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뺐는 뺐습니다만 많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추가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도 라이카와 박스가 연상되는 듯 검정색 박스에 내부 포장재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산 F 혹은 저가형 중국산 변환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모습이고요. 두 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아댑터 두 개인 모델이 왔습니다만, 아댑터 한 개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48V, 5A짜리를 기준으로 리뷰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길이 자체는 아댑터가 본체에 육박할 만큼 좀 크기도 한 모델이고요. 구입하기에 따라, 옵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앰프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고요. 위쪽에 녹음 영상 클립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